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29일 저녁 6시입니다. 이번 주말은 황영훈 가수 팬들에게는 아주 멋진 10월의 어느 날들이었을 겁니다. 어제 약속대로 황영훈 가수가 여섯 곡의 신곡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걸 듣고 여러 평을 저한테 해주시는 팬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댓글을 쓰신 분 중에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선생님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훌륭하신 선생님 덕분에 우리 영훈 가수님이 새로 탄생했습니다. 가수님이 29년 전에는 어머니가 낳아주시고 2023년 10월 28일에는 팬들 덕분에 가수로 다시 태어났다고 감사한다는 글을 올렸네요. 그동안 선생님께서 제 댓글도 두 번이나 읽어주셨습니다. 영웅님 덕에 72살에 저도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분은 함께해요. 노래 듣고 가슴 졸였던 지난 일들이 생각나고 가수님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며 너무 울어서 꽉 막힌 코를 부여잡고 밤새 듣고 또 들었어요. 이젠 걱정 없어요. 노래 하나하나 너무 좋아서 가수님 가시는 길 꽃길이 될 테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자식을 위해서 또는 남편을 위해서, 부인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우는 경우는 뭐 많지만은 전혀 딴 사람, 이름만으로 겨우 알았던 사람, 뭘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울어본 적이 일찍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황영웅 씨는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황영웅 가수의 노래 여섯 곡을 저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는데, 원래 이 신곡을 들을 때 처음부터 딱 좋아지는 노래는 거의 없습니다. 반복해서 듣다가 보면 친근해지고, 거기서 좋은 노래다라고 이렇게 짚여지는 게 있죠. 그런데 황영웅 가수가 부른 여섯 곡은 처음 들었을 때부터 상당히 거부감이 별로 없었습니다.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멜로디도 그렇고, 가사도 그렇고. 그래서 이 여섯 곡 중에서 아마 크게 히트할 노래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꽃구경, 인사동 찻집, 황금빛 인생, 아버지의 노래, 꽃비, 함께해요. 다 노래가 특징이 있습니다. 꽃구경과 꽃비는 어머니, 먼저 가신 어머니 이야기고, 황금빛 인생은 인생을 즐겁게 살자 하는 일종의 행진곡이고, 인사동 찻집은 아마 이게 부인을 소재로 한 노래 같이 들리고, 아버지의 노래는 황영웅 씨가 황영웅 씨의 아버지를 염두에 두고 부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함께해요는 황영웅과 황영웅 팬들 사이에 오고 갔던 감정을 아주 자연스러운 스토리로 이렇게 풀었는데, 제가 여섯 곡을 처음 들었을 때 가장 저의 머릿속에 딱 찍히는 노래는 역시 함께해요였습니다. 함께해요는 그 가사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전주가 좋아요. 그리고 이 노래는 가사도 그렇고 곡도 그렇고 뭐 어려운 노래가 아닙니다. 아주 쉽습니다. 이런 노래가 히트를 하죠. 이 가사는 작사에 황영웅 씨도 참여를 했습니다. 송광호, 김철인, 황영웅, 마감 임박. 작곡은 송광호, 김철인.
그동안 보고 싶었죠. 기다린 날이 왔어요. 마음고생 많았던 당신을 보니 왠지 눈물이 나요.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생각이 나질 않네요. 내 앞에 서 있는 당신을 보니 이젠 살것 같아요. 이제는 날개를 활짝 펼 수가 있어. 우리가 그리워했던 시간들, 위로받는 것 같아. 좋은 날, 좋은 곳에서 당신만 있어준다면 혼자가 아니랍니다. 함께해요, 영원히. 이런 가사는 이건 문학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오랫동안 생각해 왔습니다. 이게 바로 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른 노래를 좀더 듣다가 아버지의 노래를 또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노래는 작사, 작곡이 구희상 씨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다 그런 거지. 고생하고 사는 그런 자리지. 내 어깨엔 처자식이 있고, 내 등에는 부모가 있네. 사는 게다 그런 거지. 어릴 적 보고 자란 울아버지 커다란 자린 너와 나의 자리 됐구나. 흰머리 희끗희끗 깊게 패인 주름진 이마 잘 살았다는 훈장 같구나. 아버지 아버지 세상 멋진 남자의 이름. 이 절은 아버지가 다 그런 거지. 희생하고 사는 그런 자리지. 해뜨기 전 집을 쓰고 해점으로 집으로 가네. 사는 게다 그런 거지. 어릴 적 보고 자란 울아버지 커다란 자린 너와 나의 자리 됐구나. 흰머리 희끗희끗 깊게 패인 주름진 이마 잘 살았다는 훈장 같구나. 아버지 아버지 세상 멋진 남자의 이름. 세상 멋진 남자의 이름. 아버지 아버지 세상 멋진 남자 이름. 이 대목은 앞으로 유행어가 될것 같습니다. 여기 아버지는 황영웅 씨의 부친 또는 할아버지, 즉 개발연대에 속하는 분들, 이런 분들의 입에 달고 다녔던 말이 있습니다. 난 괜찮아. 난 괜찮으니까 자네는, 너는 열심히 살아라. 내가 돕겠다. 이런 거죠. 난 괜찮아라는 말은 11.6 사건 때 박정희 대통령이 총을 맞고 피를 흘리고 있을 때그 옆에 있던 심수봉, 신재순 두 여성이 각각 괜찮습니까? 하니까 난 괜찮아라고 했습니다. 신재순 씨의 증언에 따르면 그 뜻은 난 괜찮으니까 자네들은 빨리 피하게라는 그런 뜻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세대가 난 괜찮아 세대입니다. 이 아버지의 노래와 조금 톤과 그 스타일이 좀 비슷한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나훈아 작사 작곡의 남자의 인생이 있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 무엇보다도 가사가 너무나 절절합니다.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하고 부른 나훈아 씨와 같은, 그리고 황영웅과 같은 이런 천재 가수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한국인의 행복이고 행운입니다. 남자 인생, 어둑어둑해질 무렵 집으로 가는 길에 빌딩 사이 지는 노을 가슴을 짠하게 하네. 광화문 사거리서 봉천동까지 전철 두번 갈아타고 지친 하루 눈은 감고 귀는 반 뜨고 졸면서 집에 간다. 아버지란 그 이름은 남자의 인생. 그냥저냥 사는 것이 똑같은 하루하루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리고 캔맥주 한 잔. 홍대에서 버스 타고 상문동까지 39 정거장.
운 좋으면 앉아가고 아니면 서고 지쳐서 집에 간다. 남편이란 그 이름은 남자의 인생. 그 이름은 남자의 인생. 이것은, 이 노래는 아주 아마 40대, 50대 가장으로서 열심히 직장에 다니는 셀러리맨의 애환을 담은 노래입니다. 이런 노래와 맥락을 같이 하는 아버지의 노래, 또한 크게 히트할 것 같은 예감이 물씬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